낡아본 조용관이요. 오늘은 제가 물병 세우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제가 책상을 거꾸로 돌려 놔봤어요. 잠깐만요. 어디 있지? 어디 있지? 이거. 집들킥은 이걸로 보는 게 좋겠다. 여러분 이제 시작해 볼게요. 와! 첫 번째 판은 또 세워졌다! 내가 들여다보고 있어. 기분 나쁘고. 아이씨. 저기다. 저 인형의 집 가까이에서 좀 궁금한데? 와! 내 나라이지? 아까 한 번만 구경해도 돼? 한 번만? 잠깐만요. 가자. 물이 너무 많아요. 야, 너 내 동생 왜 그래? 내 동생 왜 그래? 왜 그래? 내가 인형의 집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안 보여준대. 신신의 집인가요? 제가 신신인데요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신신의 씨 만나러 온 신세경입니다. 아, 어서 오세요. 와! 그럼 실례하겠습니다. 근데 저희 집은 손을 넣으셨어요? 네, 간주. 이거 터뜨리고 놀면 되게 재밌다. 우리 누가 더 빨리 터뜨리나? 딱 맞죠? 그럼 이거 빨리 터뜨립니다. 시작. 할머니 안 깼나? 제가 더 빠른 것 같은데요? 아, 내 거야. 아, 왜 이래? 너 다 버린 거잖아. 아, 버리긴 누가 버려? 이것도 다 내 거야. 근데 왜 저렇게 못했어 정말? 언니가 더 재밌는 거 생각해 볼게. 나랑 뽁뽁이 이거 빨리 터뜨리기 시합할래? 어, 빨리 터뜨리기 시합하자. 어? 이게 맨날 야야거리는 게 있어. 이 블록팀은. 아이씨. 그럴게. 오빠랑 그럴게. 오빠, 이거 빨리 터뜨리나 시합하자. 알았지? 자, 시. 오빠만 하면 뭐하냐? 존댓말을 써야지. 오빠 시합해주세요. 네? 해봐. 오빠 시합해주세요. 네? 다시. 그렇게 말해. 알았지? 뭐야? 이거 안 해? 어, 원래 그런 거 싫어해. 오빠가 그러면 진짜 그랬잖아. 이 빵부터 꾸야. 와! 나 혼자 하면 되지? 나 혼자 하면 나 혼자 할 줄 알고 그러겠지? 와! 우리 윤누리. 어, 좋아.
오빠는 아이큐 80도 안 되는 바보라서 아무것도 못해. 바보라서. 와! 소리가 좀 크긴 했지만. 내 채널 아니 내 채널이 아니지. 나 광고 안 봐. 그럴 수도 있지. 음악도 스타일도 지금 몇 분 찍었지? 6분. 여러분 제가 간식까지 진보레처럼 빠를까 안 빠를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잠깐만요. 와 진짜 떨렸다. 진보레처럼 느릴 수도? 아이씨. 나에게 좋은 연인이 생기기를. 아이씨. 먼저 하는 반장 9번 내가 좀 할게. 짜증나. 기호 1번 신세경. 기호 2번 정혜리. 다들 불만 없지? 예. 그럼 기호 1번 신세경이가 우리 집 반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. 2023년에는 공중전화 빌런 조명광 채널 구독자 100만 명 되게. 아이씨!
거기서 우리 집반장은 정혜리. 야, 그만해. 앞으로 네가 우리 집반장이야. 앞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는 집반장이 되겠습니다. 닭발이 누가 내년은 종혁왕 군대 보내기. 예스! 다행이다. 아이씨! 아 뭐야! 아무래도 이미 쓰러졌으니까 바닥을 세번지면 어떡하냐? 이미 실패. 이렇게 좋은 여자친구 생기길. 아이씨! 아 진짜 짜증나.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. 박가림이랑 좀 그런가? 아, 생각이 안 나네. 여자로 하기. 다행이다. 저 올해 여자친구 생길까요? 그럼 내년에 생길까요? 아이씨. 이게 마지막이네. 이번에는 누구야 장난친 게? 날 좋은 여자친구. 자, 이번 학기 우리 반 반장은 김은희 친구가 됐어요. 은희는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요. 다들 박수. 박가림이 나 때릴 박가림이 때릴 때 그냥 참고 맞는다. 다행이다. 무조건 주먹밥회가 있어야 해. 아주 그만 좀 해. 그러면은 그러는데. 아 그럼 뭐 몇 단계야? 반장 안 됐다고 애들 패? 그러니까 애들 뽑아줘. 그러면은 나 내 좋은 여자친구 요즘 집안 들어가는 꼴도 엉망이고 집에서 괴롭히는 여자친구 권영과 이돈으로 하기. 기호 2번 신세계. 기호 2번 내가 좀 그러긴 하지. 그럼 기호 1번 신세계가 그럼 이때릴 때 선생님한테 이르기. 저 신세계 한 표. 그러면은 기호 2번 정혜리가 우리 집 반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. 저요. 좋아. 오늘부터 우리 집 반장은 정혜리. 박가림이 때리면 나도 똑같이 때린다. 아이씨. 그러면은
일단 이번 판 내가 이겼어. 피신해. 길게 짜면 나가야 되나? 그치. 이번 판 내기다. 내가 몇 학년 때 반장 돼. 내가 될 수 있게 하기. 아닌데 고등어 소리 나는데? 나 무조건 반장 안 한다. 나 반장 관심 없어. 영상 만들 때 시간, 영상 만들 때 자막 만들기. 자막 만들기 귀찮았었는데 잘 됐네. 안 좋은 영화 보기. 다행이다. 엘리멘탈 보기. 아! 우리 저번에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아 마지막으로 박가림이랑 여자친구 할게. 다행이다. 아, 다행이 아니지? 한 번 더. 혜리야, 너 잠깐 기절했었어. 모르겠어? 기억 안 나? 기절? 생각 안 나는데.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냥 던지기. 물 뚫렸어. 이 자식이 왜 여기 들어온 거야? 너 괜찮아? 네, 괜찮아. 야, 너 왜 이래? 왜 존댓말을 왜? 근데 이 언니는 누구? 얘가? 세경이 언니랑 시대잖아. 모르겠어? 아니, 지훈이는 어디까지 왔대? 나 훔쳐본 거 아니야. 난 그냥 네가 괜찮은가 해서 본 거야. 너 나랑 친구였어? 응? 친구였냐고? 응. 친구였어. 그럼 들어와. 거기서 놀지 말고. 들어가도 돼? 들어와. 나도 심심했는데 고개 쌓기 놀이할까? 그래도 돼? 너 나랑 친구였다며. 미안해. 못해서. 아, 아니야. 난 괜찮아. 진짜 물 뚫렸어 또. 친했니? 어? 글쎄, 친했나? 왠지 나랑 친했을 것 같아. 잠깐만. 어, 여기 왜 이래? 다쳤어? 누가 그런 거야? 아, 그냥 어떤 애가. 그런 애가 다 있어. 진짜 빡. 왜 그래? 내가 빵이라 그랬지? 모르겠다. 우리 블럭사키 놀이할까? 그러면은 줄까? 이거를 너 인형 되게 좋아한다. 지금 바람이 진짜? 아무 쪽으로도 안 보네. 왜? 얘 초등 이미 초등이니까. 진짜야. 너 그러면은 난 이거 말고도 인형 되게 많아. 1m 정도 그래, 던지면은 이거 세워질 수 이럴 게 있어. 아니라 내 방 가서 내가 아 진짜 세워질 줄 알았는데 어차피 2m 정도였어. 내 거니까가 뭐가 중요해. 같이 되지. 내 거. 나 물친 줄 알았는데 뚜껑이 열렸어. 왜 그래 리아? 머리 아파? 어? 아니야 괜찮아. 방에 가서 네가 가지고 오는 장난감 좀 찾아보자. 진짜? 이렇게 돼야 이뻐. 빵이 생각나지? 빵? 빵? 아니. 그러면은 수학으로 한번 풀어보자. 이거를 빵이 이거를 1m 정도 올리고. 아니야 신경 쓰지 마. 올라가자. 너무 작아. 색깔이 누군가 보니까 참 좋다. 앞으로도 이렇게 잘 지내. 네. 저녁에 뭐 만들어줄까? 너 좋아하는 갈비 만들어줄까? 갈비요? 제가 갈비를 좋아했어요? 갈비 너무 맛있어.
어 그래. 머리 많이 아픈 얘기해? 아! 뭐해? 이거 다 혜리 거잖아. 네가 왜 이걸 다 갖고 있어? 뭔가가 다 내 거야. 내 거야. 내 거야. 내 거야. 내 거야. 내 거야. 너 내 거야. 내 거야. 내 거야. 다 내 거야. 내 중. 저희 민트야 이것도 내 거다. 이 빵도 내 거야. 다 내 거야. 이것도 내 거야. 내 거야. 이것도 내 거야. 다 내 거야. 아니, 네가 준 거잖아. 신신해. 내일 대기만 해. 내가 가만 안 둬. 와! 난 이름이 뭐니? 난 안토니오. 애기야, 아빠 TV 볼까? 별로.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없어? 무슨 일 있어? 기분 무서워. 근데 아빠, 지금 몇 시야? 응, 몇 시 좀 넘었어. 그래? 아, 왜 시간이 안 가냐? 심심하면 혜리 좋아하는 아 이렇게 해서 됐어. 재미없을 것 같아.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. 뭐? 신신해? 그렇게 재밌어? 너무 늦게까지 가지 말고 언니 오빠들만 잘 듣고 알았지? 네 잘 자. 아니야. 넌 무슨 전화를 그렇게 큰 소리로 받아? 마지막. 아, 진짜 짜증. 너 또 저러네. 내일 아침에 온다 그랬지? 어디 두고 봐. 꾸질꾸질 신신해. 오늘 다 온 거야. 야! 아우 깜짝이야. 웬일로 일찍 일어났어? 그냥. 너 쓰라는 반성문 다 썼어? 여기에서. 아 빨리 올라가서. 이거 고맙습니다는 이거 이거는 제가 중국 돈으로 쓸 거거든요. 이거 엄마가 신한은행에 가서 중국 돈으로 바꿨대요. 이거를 이거는 중국 돈으로 바꿀 거예요. 신한은행이. 진짜 마치겠습니다.